키덜TV는 키덜트 전문 쇼핑 플랫폼 띵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키덜TV 핫토이입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제보를 하나 받게 되었는데요. 시중에서 보핍의 디즈니 스토어 버전이 가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제보였었습니다. 뭐 사실 어떤 제품이든 간에 가품이 존재를 하고는 있지만 제가 이렇게 리뷰 영상까지 촬영을 하게 된 것은 워낙 제품이 교묘하게 제작이 되어서 제품을 수입해 오시는 분들도 그리고 이를 판매하시는 분들도 가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판매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영상으로 비교를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가품과 진품을 가지고 나와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박스만 보았을 때는 아 이거는 그럼 지금부터 패키지와 내부 제품들까지 보다 상세하게 가품과 진품 비교를 해드릴 테니 이를 꼭 확인하시고 가품을 구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패키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품 중에 왼쪽에 위치한 제품이 가품 제품인데요. 제가 굉장히 유심히 이 제품들을 들여다본 결과 아 절대 패키지로는 정품을 구분할 수 없겠구나 였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처럼 정면뿐만 아니라 측면 그리고 뒷면과 반대쪽 면, 심지어 하단까지 거의 차이를 느낄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요. 제품의 텍스트뿐만 아니라 그래픽, 그리고 안에 포함된 제품 이미지와 커팅 단면까지도 거의 차이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가품을 처음 받았을 때 아무래도 가품이다 보니까 패키지의 재질이라든지 요 잘린 단면 같은 것들이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꽤 오랫동안 패키지를 들여다본 결과 그러한 차이점은 거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굉장히 미세한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품 같은 경우는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재활용 마크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가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재활용 마크 없이 그냥 민자로 되어 있는 차이? 이 정도의 차이밖에 패키지에서는 보여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내부에 있는 제품을 통해서 진품과 가품을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제가 바로 개봉을 해서 크게는 어떤 차이점들이 있고 또 세세하게는 어떤 포인트들이 가품과 진품의 구별 요소가 되는지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제품을 개봉을 해보았는데요. 개봉을 하고서 오히려 더 현타가 왔습니다. 눈에 띄는 큰 차이점들도 분명히 존재하기는 한데 사실 이 말하는 보핍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 말하는 기능이잖아요. 그런데 그 대사까지도 똑같다 보니까 이거 정품 아닌가? 이게 혹시 리뉴얼이나 아니면은 좀 다른 버전으로 출시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흡사해서 이거는 제품 패키지뿐만 아니라 제품 자체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구매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말하는 기능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대사는 정말 똑같습니다. 정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고 맑은 소리가 나는 반면에 이 가품 같은 경우는 약간 찢어지는 소리가 같이 포함된 정품은 조금 좋은 스피커를 사용하고 가품은 조금 떨어지는 스피커를 사용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 굉장히 미세한 소리의 차이가 있는데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디즈니 스토어 제품 같은 경우는 보핍의 등을 누르면 말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정품의 소리부터 들어보면 You know how it goes. That little girl grew up, didn't need me anymore, so... You know, kids lose their toys every day. 조금 더 정품은 맑고 큰 소리가 나는 반면에 가품을 살펴보면 You know how it goes. That little girl grew up, didn't need me anymore, so... You know, kids lose their toys every day. 차이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가품 같은 경우는 소리가 좀 작고 조금 지저분한 잡음이 섞여 있는 상태라고 하면 정품은 조금 더 맑은 소리가 나고 있고요. 그리고 제품을 구매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가장 눈에 띄게 다른 점들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게 얼굴인데요. 정품 보핍 같은 경우는 갈색 아이라인이 맨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품을 살펴보면 갈색 아이라인이 오히려 좀 뒤쪽에 그려져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건 두 제품을 같이 놓고 살펴봐야만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눈동자의 위치가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정품 보핍 눈동자가 조금 더 그래픽이 선명하고 눈동자 표현이 덜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품 제품이 좀 정품에 비해서 약간 피부톤이 까만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다음으로 두 제품의 가장 큰 차이이자 구매를 하실 때
체크하면 가품을 고르지 않을 확률이 가장 높은 부분을 살펴보면 바로 상의를 살펴보시면 정품 보핍의 경우에는 가슴 프릴이라든지 데코들이 전부 박음질로 되어 있는 반면에 가품은 그냥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여드리면 가품은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는 반면에 정품은 조금 더 고급스러운 표현 그리고 조금 더 정성이 들어간 그러한 표현으로 상의가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팔 쪽에 마감 처리도 보면 정품에 비해 가품은 조금 하다만 느낌? 그냥 단순히 엠보싱 처리만 되어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체크해야 할 부분이 하의인데요. 상의의 옷소매처럼 정품은 조금 더 디테일하고 다양한 표현이 들어간 반면에 가품은 단순히 재질 차이만 둔 정도로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져보면 정품이 조금 더 옷 재질도 좋은 재질이 사용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 외에는 사실 제품에서도 눈에 띄는 큰 차이를 찾아보기는 조금 힘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매 전 체크해야 할 포인트 중에 지팡이도 있는데요. 보핍의 지팡이에는 붕대가 감겨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품 지팡이를 먼저 살펴보면 붕대 표현이 조금 더 밝고 흰색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가품은 약간 탁하고 어두운 색상으로 붕대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여드린 보핍의 얼굴, 옷, 지팡이의 차이를 꼭 확인하셔서 구매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외에 개봉을 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굉장히 디테일한 요소들이 차이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제가 영상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근점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제 영상을 통해서 가품 디즈니 스토어 보핍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미가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제품, 재밌는 비교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